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타일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이 이미 아시다시피 오늘 포용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포용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주로 남을 포용한다라는 식으로 말하니까 다양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네, 다양성의 가치를 알면 우리가 그러면 포용하기가 더 쉬워진다라는 논리가 있죠. 그러면 한번 복습하죠. 다양성의 가치가 뭘까요? 이거를 사실 여러 가지 분야를 살펴봐도 다양성의 가치가 있고 되게 보편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생태계적으로는 생물종이 굉장히 다양하면 대멸종이 다가왔을 때 급변하는 어떤 환경 속에서 새로운 틈새를 찾을 수 있는 어떤 생물종은 그래도 남아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 멸종이 끝난 다음에 생명이 불 꺼지지는 않죠. 계속하고 이런 다양성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재테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다양한 금융상품을 갖고 있으면 있을수록 시장의 변화나 뭐 인플레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견뎌낼 수가 있고 심지어 이득까지 볼 수가 있어요. 한 가지만 있으면 손해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를 역사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다양성이 없었을 때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일랜드에서 그 19세기 중반쯤에 거기서 주로 농사를 지을 때 감자를 심었어요. 감자는 사실 수천 종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한두 가지 종을 심고 있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감자 전염병이 갑자기 돌아가지고 수확할 수 있는 게 이제 없어져가지고 아일랜드의 인구가 한 30% 가까이 줄어들었어요. 한 100만 명 이상이 죽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100만 명 정도가 미국, 캐나다 같은 나라로 이민 왔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일랜드계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취업난이 있을 때 역시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능력들이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양성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생존 능력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이 듣는 얘기죠. 사실 너무 많이 듣는 얘기니까 좀 진부하고 좀 지겹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요. 다양성의 가치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이 다양성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모두 이거를 알면서도 이런 사람이 나타나는 거죠. 아니 근데 이 사람이 분명히 미국에서 민권운동이 있을 때 살아있었을 텐데 그러면 그 이후에 다양성을 받아들이면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뭐 인력이 더 많아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걸 아실 텐데 그것도 이분이 뭐 투자를 많이 했을 텐데 자기 금융상품이 다양해야 한다는 것도 본인이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 그리고 두테르테 같이 그렇게 뭐 너 이렇게 마약 중독이면 죽어야 되는데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 그토록 우리가 되게 진보적이라고 생각했던 독일의 윌코멘스 쿨투어 그리고 프랑스의 톨레랑스가 있는 그런 유럽에서 알테르나티브 포 도이치란드 그리고 르포 나시오날 그런 정당들이 생겨가지고 외국인들 받아들이지 말자 시리아에서 오는 사람들을 전혀 받아들이지 말자는 주장이 왜 나올까요? 다양성의 가치를 아는데 저는 이게 우리가 한 가지를 헷갈리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포용은 공존과 똑같은 건 아니에요. 요즘에도 솔직히 한국에서 다문화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공존이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공존을 따져보면 엄밀히 따져보면 그냥 같이 존재를 한다는 거잖아요. 함께 존재를 한다. 근데 포용은 보자가 감쌀 보자거든요. 접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감싸야 되는 거예요. 감싸야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건데 아니 그러니까 공존을 한다고 포용이 무조건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역사를 봐도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공존이 부족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미국 역사를 보면 남아공 역사를 보면
다양한 인종들이 함께 살지만 공존을 하지만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한국 역사에도 사실 이런 거 있어요. 일제강점기가 공존이었다고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포용은 전혀 아니었잖아요. 좋은 거였어요?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공존과 포용의 차이를 우리가 까먹지 않기 위해서 기억해야 되는 게 있으면 그게 포용이라는 거에는 조건이 되는 거가 상호작용이에요. 교제와 소통이에요. 그걸 끊어져도 공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빠져있는 상태에서 함께 산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함께 하자, 우리가 다양하다 이런 얘기 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부족합니다. 그리고 교제와 소통이 부재했을 때 남에 대한 정보가 쉽게 왜곡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거는 눈으로 보는 것부터 믿어요. 눈이 보인다면 그 다음에 직접 듣는 것부터 믿잖아요. 그 다음에는 자기가 아는 사람이 해줬던 얘기를 믿어요.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 직접 교제하지 않고 직접 소통하지 않은 어떤 것에 대해서 거치고 또 거쳐서 얘기를 듣는다면 거기서 추상화의 과정이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건 남 그리고 다양성을 받아들이고 포용하는 데 있어서 생길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자주 정치적인 거에 대한 뉴스에서도 많이 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드려드리려고 하는데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미국 동북부에 위치한 커네티컷주에서 26명의 생이 총기 난사로 마감했습니다. 자주 듣는 얘기죠. 두 번째 얘기입니다. 조세핀이에요. 조세핀은 보라색을 좋아하거든요. 조세핀이 보라색을 좋아해가지고 생일 때, 일곱째 생일 때 부모님이 보라색이 있는 케이크를 준비해줬고 보라색이 있는 생일 파티 용품들을 다 준비해놨어요. 그리고 일곱 살이 돼서 이틀 뒤에 보라색 가방을 메고 학교에 갔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학우 19명과 교사 6명과 함께 총알을 맞아서 죽었습니다. 종기 난사였습니다. 이거 샌디훅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얘기를 듣는데 미국에서 총기 사용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얘기를 들으면 조금 더 총기 사용의 그런 규정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입장을 고려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까요? 어떤 거를 들으면 더 그런 능력이 생길까요? 후자죠. 그래서 교제와 소통, 남의 이야기를 직접 보고 직접 듣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지? 불환인지 불기지 환불지인냐라고 이게 논어에서 나온 건데요. 그래서 사람이 나를 모르는 거를 걱정하지는 말고 너가 사람을 모르는 거를 좀 신경 써라 라는 공자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옛날부터 우리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알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공존이 충분하다고 착각하게 돼서 포용까지 못하고 있었던 경우가 많았었겠죠. 그리고 그 인용으로 우리가 다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모르는 것을 포용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뒤집어서 말하면 아는 만큼은 포용할 수 있겠죠. 아는 만큼은 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요, 공존과 포용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이거를 한번 실천할 필요가 있잖아요. 지금 제가 아까 소개될 때 한국에 굉장히 많은 외국인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공존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포용하고 있을까요? 그들의 얘기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이런 걸 이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런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슈들을 어떻게 다룰까? 지금 당장 포용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바로 대등하잖아요. 실천하기가 어려워요.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반대할 권리는 그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이제 하나씩 이렇게 해나갈 수 있으려면 연습이라는 거가 필요해요. 근데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걸 연습하라 이렇게 하면 너무 이렇게 감정이 막 그게 엉켜지기 때문에 사실 좀 과거를 들여다보고 거기서 우리가 놓쳤던 것들이 있다는 거를 지금 시선으로 볼 수가 있으면 그러면 포용할 능력이 있다는 거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몇 가지의 예를 들을 건데요. 근데 첫 번째는 미국 사례인데 나머지 두 가지가 한국 사례인데요. 그냥 미국 사례를 들어드리는 이유가 이걸 어떤 연습인지를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런데요. 전구가 뭔지 아시죠? 네. 맨날 전구의 그 덕을 보시죠. 지금도 보고 있는데 전구를 개발한 사람이 토마스 에디슨이라고 하죠. 그게 만든 얘기지만 그 필라멘이 있는 거가 굉장히 비쌌거든요. 너무 비싸서 이게 다들 쓸 수 있던 그런 발명품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루이스 라티머라는 사람이 흑인이었는데요. 다 쓸 수 있는 필라멘을 개발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흑인이 옛날에 노예밖에 안 됐다. 뭐 흑인이 무슨 발명할 수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굉장히 보수적인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다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역사적인 사례인데 자기가 맨날 이걸 덕을 보고 있는데 이런 과거에 있는 사례를 우리가 다시 꺼내서 보면 바로 연습이 되고 바로 이게 어떤 건지를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같이 한국적인 사례를 꺼내보는 게 어떨까요? 괜찮을까요? 누구 사진이요? 네? 이승만이요. 이승만은 있는데요. 이승만 말고 옆에 계신 분이 누구예요? 옆에 계신 분이 프란체스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의 첫 영부인이었어요. 이 사람이 원래 오스트리아 출신인데 미국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만났다가 결혼을 하게 되면서 한국의 첫 영부인이 됐는데 여러분이 그거를 이제 생각해 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요즘에 다문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대한민국의 첫 대통령 이게 다문화 가정이었어요. 그리고 그래요.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역사들도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나중에 프란체스카가 한국에서 별세했다는 거 아세요? 90년대. 신기한 거죠. 이거를 까먹고 살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한 가지였는데 두 번째입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 보통 이 사진을 보여드리면 조용하더라고요. 이게 호머 헐버트입니다. 이 사람이 양화진 묘원에 묘지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고종과 친구였고요. 유경공원에서 베델과 함께 서양 과목들을 이제 소개했던 역할을 했고 그리고 독립유공자예요. 여러 가지 이렇게 사후 훈장들이 있는데 이 사람이 왜 한국 문화에 굉장히 중요할까요? 굉장히 기여한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한국의 첫째, 최초로 한글 전용 교과서를 쓴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신기해요. 그리고 주시경의 스승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분명히 인정을 어느 정도로는 받고 있지만 그런데 학교에서 이런 얘기를 잘 못 배우고 그리고 사회에서 한국 사회에 외국인들이 옛날부터 참여하고 있었다는 거를 잘 인식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여러분이 따옴표를 쓰시고 띄어쓰기를 하시고요. 그런 것들은 베델과 호머 헐버트 박사 같은 인물들로 통해서 한국어에 소개됐던 개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도 한국어가 일본어가 아니잖아 띄어쓰기를 좀 잘하라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 띄어쓰기 자체가 다른 문화를 포용하는 데에서 발생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런 역사적인 사례들이 우리가 다시 꺼내서 다시 보면
이미 우리가 이거를 다 받아들였는데, 이미 우리가 이거를 덕을 보고 있는데, 이미 이게 굳이 포용이 어려운 거가 아니구나 라고 느낄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관심사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거를 따라서 남의 이야기, 자기와 다른 것의 이야기, 다른 것과의 그런 소통과 교제를 가급적 많이 하시고요. 그렇게 해주시면 저는 여러분과 또한 다른 사람으로서 많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